부천 갔을 때 어땠어요? 아니, 부천, 부천 어땠어요? 아, 난리 났지. 난리 나고 뭐 그냥 프랭크한테 막 붙였던가요? 아, 프랭크한테 붙을 뻔했지. 어허. 내가 붙이지 말라고 그랬지, 창피하니까. 너무 진짜 고향이니까. 뭐 부천이 나온 누구 뭐야, 배우 뭐 누가 이거 붙이려고 그랬는데. 야, 그거 창피하게 그러지 마라. 그거 하지 마. 그거 하는 거 아니야.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영화가 개봉이 되고. 제발 인생 역전한 것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그러잖아. 이제 인사 들어왔다. 이제 부천 갔어. 이제 인사. 이제 부천 갔잖아. 빨리 인생이 바뀐 걸 듣고 싶은데. 부천 가자마자 성공하진 않았잖아. 좀 근데 치어봐. 너 끊으니까 자꾸 그래. 아, 지금 10분 동안 무대 인사 다닌 건 얘기하셨거든. 제발 인생 역전한 거. 그래서 야 진짜 됐다. 됐다. 이제 작품 이제 영화 내가 하고 싶은 영화 많이 하겠다. 아, 그렇죠. 이렇게 탁 있는데 한 1년 동안을 연락이 안 오다. 왜 안 오지? 어? 왜 나? 하나도 안 왔어. 너무 강렬해서 그런가? 왜요? 왜인 것 같아요? 왜요? 아, 그걸 나한테 물어봐. 어떻게 알아?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줘. 왜 연락 안 했냐고. 그래, 나는 오빠 우리가 잘못한 거야. 그분 질문이 이상했어. 그만큼 이해가 안 돼서. 아니, 본인도 그 생각을 하셨겠네요. 그렇죠, 본인도. 난 지금 이해가 안 돼. 안 돼. 다시 또 대학로 나서 공연했어요. 진짜요? 진짜. 계속 기다릴 수만 없잖아. 그렇죠. 또. 그러니까 아주 공연을 하고 이제 그런데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. 그때 두 번째 연락 온 게 금자씨. 금자씨. 금자씨는 달라진다. 굵직굵직한 것만. 아니 그러니까 완전 달라져. 올드보이 데뷔작이 막 올드보이를 해서 금자씨까지 쭉 간 거예요. 박감민이 막 페르소나네. 그러니까 대중분들은 야 작품 골라서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그래서 금자씨 이후에는 이제 확 바뀌는 거죠. 금자씨 찍고? 찍고 이제 금자씨 찍고 나서 유승환 감독님이 짝패 찍자고 짝패. 임상수 감독님이 그때 그 사람 찍자고 그러고 그때 그냥 몰려들어요.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막 한꺼번에 오더라고. 그때부터구나. 그것도 찍고 이제 뭐 이때부터 바치 마을이 뭐 무방비 도시 해바라기 해바라기 조판수 뭐 그래 다 본 작품들이야. 코리아 로얼에는 늘 배웠어.